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우승자 아포카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은 주식시장에서 패배하지 않는 법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패배하지 않는 법이라는 내용의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확률, 리스크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춘 강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점점 본인의 스킬, 본인만의 개념, 본인만의 그런 트레이닝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꼼수? 어떻게 보면은 좀 지름길 같은 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그 지름길만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잃지 않는, 그러니까 방어막, 방패를 놓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패배하지 않는 법이라는 강의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마인드와 그리고 어떤 식의 매매만 실패하지 않는지 그런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어떤 종목들은 위험하더라도 수익성을 많이 주는지, 그런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조금 더 유리한 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그리고 6장과 7장에 걸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좀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저항과 지지의 이론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돈의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돈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담고 있고 10장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드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시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패배하지 않는 법, 그 중에서 제1장 마인드셋 그리고 패배하지 않는 주식 매매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사와 뭐 댓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리뷰를 통해서 주식 강의 그리고 주식 리딩에 대해서 접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강의와 주식 리딩을 항상 접하고 계실 텐데, 항상 이 내용들이 제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해요. 그리고 뉴스와 기사, 댓글들은 부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취할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주식시장에 절대적 기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융시장이에요. 결국 예측을 할때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라도 정확한, 100% 들어맞는 정확한 분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전화를 통해서 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라던가 아니면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안내되어 있는 강의들이나 뭐 리딩을 보면요. 절대적 기법, 100% 승률, 이런 되게 자극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절대적인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제법 많은 실적을 낸 사람이에요. 우승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5위권 이내에도 3번 정도 들었었고, 10위권 이내에도 더 많은 횟수를 들었을 정도로, 특히 1억 리그는 굉장히 이 랭킹 안에 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들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매매에 있어서 제 확실한 이론? 그런 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승률을 따지고 보면 80% 전후 레벨이 많이 나와요. 좋을 때는 솔직히 90%가 넘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 시장이 좋고 제 매매 기법이 잘 맞을 때, 뭐 정확한 제 기법에 대해서 오픈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왜 기법을 오픈 안 하는지는 뒤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되게 좋고 제 기법이 잘 맞는 시장에서는 90% 이상도 나오지만, 안 좋을 땐 70% 정도를 이제 하회할 때도 있어요. 65%에서 70% 사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은데, 저보다 더 뛰어난 트레이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왜 1등 혹은 그에 준하는 등수를 차지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 시드가 너무 커서 운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수익금 대회라는 또 다른 대회도 있는데 왜 굳이 참가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참가하지 않았을까? 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장의 절대적인 기법은 없어요. 다만 승률을 높여가는 확률성 게임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승률과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야구를 혹시 좋아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야구에서 보면요, 멀리 날리는 슬러거형 타자라는 타자들이 있고, 가까운 데에 공을 떨어뜨리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세터, 1번 타자, 2번 타자형 선수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공을 멀리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타격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스윙폼이 커지고 맞출 확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한번 보낼 때 굉장히 멀리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거꾸로 가까운 데 공을 떨어뜨리는,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타자들은 가까운 데 공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승률과 기대수익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승률을 높인다고 해서 패배할 확률을 낮춘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은 잘 맞춰진 수사극과 같아서 내가 A라는 것을 보고 A에서 B라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 B라는 근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B라는 근거에서 뭐 C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겠죠. 논리가 있겠죠. 이 B라는 근거에서 매매를 할 때와 논리가 더 전개된 C라는 근거에서 매매를 할 때, 더 전개된 D라는 근거에서 매매를 할 때 각각의 승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고, B에서 C로 갈 때까지 또 추가적인 정보, C에서 D로 갈 때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만, 이 하나씩 전개될 때 승률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대 수익률은 거의 동등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 종목들을 제한을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좋은 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종목을 제한할 뿐이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그런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내 계좌 전체 수익률, 종목당 기대 수익률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종목 전체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것들을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많은 분들이 승률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내 종목당 수익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되게 말도 안 되는 매매를 따라 하세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승률과 기대 수익률은 반비례예요.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승률이 낮더라도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되게 현혹이 많이 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승률 100%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승률 100%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기법이 없기 때문에 승률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배할 확률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강의 전체의 제목이 뭐예요? 이 강의 전체의 제목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패배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확신에 찰 수 있다.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의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스스로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틀렸다면 이 매매가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검증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패배하지 않게 되면요, 패배할 확률을 낮추게 되면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신을 찰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패배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승률 높이는 거, 패배하지 않으면 승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결과적으로 패배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기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승률 높은 기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승률과 기대 수익률이 제로섬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승률과 평범한 기대 수익률, 혹은 높은 승률과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찰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기존 강의들을 좀 깨트려 볼게요. 제가 기존의 강의들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찝어 볼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앞선 내용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좀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기존 강의에서 기존에 설명하시던 분들이 제일 간과하시던 내용이 뭐냐, 간과했다라기보단 제일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물론 간과하신 거랑 똑같겠죠. 강조하시던 게 뭐냐면 차트에 모든 것이 있다, 차트에 답이 있다. 그럼 이러면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수급과 재료, 요거를 간과한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수급, 재료, 그리고 차트, 이 세 가지, 결과적으로 차트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수급과 재료,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울려 있어야만 주가가 움직이게 돼요. 차트 아무리 이뻐봐야, 차트가 아무리 훌륭해봐야 주가는 상승하지 않아요. 왜? 갈 때가 있는데,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올라가야 될 뉴스가 있는데, 뭐 올라가야 될 실적이 있는데, 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이쁘게 되면 그걸 백날 첫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강의에서 차트에 모든 것이 있다, 차트에 답이 있다라는 이 좀 어떻게 보면은 나쁜 관념이죠. 이런 건 좀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다. 무슨 소리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자, 주식시장에서 안 죽고 버티고 있는 자가 강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를 생각해 보실까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뭐 피터 린치라던가 조지 소로스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많이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 굉장히 강한 해칭 수단들을 가지고 계세요. 최소한 자신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공격적인, 그 와중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전 마진들은 항상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 맞습니다. 강한 자, 수익률이 높은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리딩은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 제가 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제가 맨날 듣는 게, 그 리딩 업체에서 실제로 전화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모든 리딩 업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부 나쁜 업체가 모든 리딩 업체들, 모든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을 나쁘게 만든,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리딩 업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리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리딩을 하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리딩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반드시 매매를 잘해야 하느냐, 리딩과 매매는 진짜 별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리딩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있는데 내가 매매를 얼마나 잘하겠느냐. 네, 그거는 틀린 명제입니다. 심지어 저보고 리딩을 하라고 한다? 저는 매매를 그래도 제법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직접 리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굉장히 만족스러운 리딩 성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거고, 그래서 리딩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매매 잘한다? 이건 틀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 매매에 박아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도 내가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많은 강의들을 찾아보실 거예요. 뭐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어느 플랫폼이 됐던 뭐 방송 매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책도 있을 거고요. 뭐 리딩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거기서 올바른 정보와 틀린 정보는 반드시 걸러드리셔야 돼요. 틀린 정보를 먹으면,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틀린 정보를 먹게 되면 계좌에 탈이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거는 요 네 번째겠죠? 뭐든 하나만 잘하면 매매를 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틀렸어요. 기존 강의에서 이 기법만 잘하면요, 이 기법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요, 여러분들 매매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매매는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수급도 잘 봐야 되고요, 재료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좀 펀더멘탈들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상세 타점 잡기, 뭐 피보나치라던가 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인드.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회사에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뭐 구글이랑 계약을 했대요. 주가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 수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 못하고 요 재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 못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루해진다란 이유만으로 팔게 돼요. 왜? 내가 봤을 때 이 뉴스가 써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안 쏘거든. 그러면 어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내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타점에 잡지도 못했고 마인드적으로 봤을 때도 완벽하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왜? 수급에 대한 그리고 재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얘네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흔들린다고요.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승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거꾸로 내가 기술이 모자라요. 이 수급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고 마인드도 내가 어느 정도 괜찮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모자라서 하필 여기서 샀네. 하필 여기서 산 거예요. 나는 마인드가 튼튼해. 나는 이 재료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마인드가 튼튼해. 근데 왜 내 평단가엔 안 오지? 난 분명 마인드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평단가엔 안 오지? 결과적으로 이때도 못 먹게 돼요. 이 수익을. 이 강한 수익을. 자, 마인드가 약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수급도 잘 이해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해요. 난 여기서 샀어. 아니야, 난 심지어 여기 샀어. 근데 내가 쫄보야. 내가 마인드가 너무 약해. 올랐네. 왜 내려오지? 무서워. 손절. 다시 오르네. 나 여기서 사야겠어. 뭐야. 왜 떨어져? 손절. 뭐지? 왜 다시 오르지? 하면 여기서 딱 사게 되죠. 왜? 마인드가 없으니까 요 수급 그리고 기술 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한데 요걸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요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래서 지금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1번, 마인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할지라도, 내가 매매를 어느 순간이 돼서 잘하게 됐더라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왜? 나도 언제든 틀릴 수 있어. 자신감과 이 지속적인 검증은 달라요. 나도 언젠간 틀릴 수 있어. 확신, 이 확신, 매매에 대한, 이 매매 기술에 대한 확신과 이 지속되는 검증은 다른 거예요. 이 지속되는 검증을 통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할지라도 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안전한지 시드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물론 이것도 1번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10강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 시드, 뭐 공격성,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안전한지, 내 스스로 매매가 안전한지 시드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이거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매매를 하라는 소리와 분명히 다른 소리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A라는 정보를 줬어요. 다른 사람이 A라는 어떤 매매 기술이라던가 이런 뭐 정보를 줬어요. 그거를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되는 건 이제 아 나는 이걸 쳐내고 싶어. 거기서부터 이제 조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 쳐내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헛된 욕망 버리. 결국 욕심이에요. 난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기술 하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 기술 하나로 돈을 번다 그러지? 난 저 기술 반드시 배워야겠어. 난 저 기술만 가지고 할 거야. 요게 제일 쓸모없다고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의 기술들을 흡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기술을 다 토해내야 된다? 내 모든 기존의 개념을 다 토해내야 된다? 내 기존의 모든 개념과 상충한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흡수해야 될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커팅해 나가야 돼. 쳐내야 할 기술들이에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건 그 말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면 교사가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매매가 꼬이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대로 쓰여진 극본이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에요. 예능 프로예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돌발 변수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100억, 1000억이 있다. 그럼 시나리오대로 쓰인 좋은 연극을 보시면 돼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뭐 좋은 극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배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좀 다른 길을 걸으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게스트 혹은 유재석 같은 MC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재석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키우시고요. 모든 뭐 사람을 존중하시고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절대 기법이라는 건 없지만 나도 나만의 필살기는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세요. 무슨 소리냐? 승률 높이는 절대 기법, 승률을 100% 만드는 절대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패배 확률을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승률이 올라가요. 패배 확률을 낮추는 나만의 필살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그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언제든지 나만의 필살기는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정도고요. 앞으로 뒤에 매매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포카도였습니다.